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 주간 교계 뉴스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동교회 원로 유경재 목사가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신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 목사는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문제는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양도 많고. 전병우 목사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최종 결과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지난 25일 재판을 열었지만 3.1교회와 홍대 세교회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축 총회장을 지내는 박성배 목사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당사자인 박성배 목사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목사는 카지노 출입은 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교단과 학교를 위한 사채를 빌리기 위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억 5천을 사채 시장에 가져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 내가 언제 도박했습니까? 하연의 출입은 카지노 출입은 사실이라 도박한 적 없어. 현지 교단장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측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연예인들과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담임 목사는 현재 두문불출한 상황입니다. 한편 따뜻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연탄은행에 2만 장의 연탄을 기증했습니다. 조일래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교연 관계자들은 직접 연탄을 나르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어져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사회선교 과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4월 총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나는 원한다. 참된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해서 나원참운동으로 정말 우리가 좋은 국회의원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 엑스포를 열고 현대사회에 맞게 교회 학교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